계속해서 8과 대아파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뭐였냐? 관심 있는 건 말하기 하고 빈도 아참 숙제 프리할게. 단어 파트에 세 가지, 그다음에 대아파트 있습니다. 다음 124쪽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성격이 다른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뭐죠? 하이라이트. 나머지 애들은 아이스, 프로즌, 윈터, 스노우스톰은 전부 다 윈터와 관련 있는 거고. 하이라이트의 뜻은 그걸 또 봐야 됩니까? 중요한 부분은 동사로서 강조하다라는 뜻도 있댔습니다. 정답은 하이라이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넣어서 읽고 뜻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숙제를 안 하셨습니까? I tak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고요. A lot of festivals take place during spring이고요. 그러면 뜻은? 테이크 파트인 참가하다. 오케이. I will take part in 바꿔 쓸수 있는 거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I participate in, I enter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I participate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Take part in. 이거 기본적인 표현도 단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진도 올라갑니까? 참가하다, take part in, participate in, enter. 두 번째 문장의 뜻은 오케이. 많은 축제가 take place, 개최된다. During spring, 봄 동안.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A lot of festivals are held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A lot of festivals happen도 있었고요. Take place, are be held 수동태 표현, happen. A lot of festivals happen during spring. Take place. 어떤 일이 발생하다 take place, 참가하다 take part in이었고요. 그 다음에 읽고 응용풀이 더는 뭐다? grandparent, 조부모고요.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단수로 grandparent 하면 되겠고요. turned 는 뭐의 영영풀이다? Frozen. 오케이. Turned는 turn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turn은 원래는 change의 뜻도 있대고 이 자리에 changed 돼서 입장 바뀐, 바뀌어진, 얼음으로 바뀐 turned into ice, changed into ice.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얼음으로 바뀐 온 거니까 Frozen. 뭐 팔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대화에 밑줄친 부분이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너의 뭐 남자 형제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에 관심 있는지 뭐 관심 물었더니 No, he isn't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데 관심 없고 He's interested in reading comic books. 만화책 읽는 것에 관심 있다.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읽는 중인입니까? 읽는 것입니까? 동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하루에 세번 양치를 한다. How often 대신 쓸수 있는 건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빈도 묻는 표현. How many times라든지 또는 how often. 이때 times는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이기 때문에 셀수 있는 뜻이고 many 뒤에 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심 묻고 답하기와 빈도 묻고 답하기가 들어있는 대화파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빈칸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해석하고 형광펜 칠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전체 내용 보고 통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묻고 답하기일 것 같은데요. 보이와 걸에 대합니다. 보이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했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 관심 묻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보이가 너는 옛날 팝송들 좋아하냐? 그랬더니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t interested in them.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은 Okay, whoa, what a nice granddaughter.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해석이 어렵지 않으니까 알 테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listening to pop songs. 뭐 이거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살펴보겠고요. 뭐뭐를 듣다 할때 전치사는 꼭 필요합니다. Listen to 해야 되겠죠. Listening to. Oh, do you like old pop songs? Do you like old pop songs? 대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고요.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여기에 왜 them이 왔으며 왜 is는 안 되며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뭐 전치사 같은 것들이라든지 to 부정사 이런 것들 사용된 거. 전치사 비어 있으면 at her birthday party의 뜻은 그녀의 할머니의 생일 잔치에서란 뜻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려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지 무엇이 어디나 언제로 바뀌겠죠. 그 중에서 전치사 in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s 써야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뭐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대답 들어 있고요. 여자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했을 때 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할머니 생신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신 때 여자아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들어있고요. 그런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와우, wow, what a nice daughter.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고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문을 시작할 때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표현을 이 녀석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뒤에 와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 녀석으로 시작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 생략된 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는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듣는 중이다죠. 듣는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시제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고 나는 옛날 팝 오래된 팝송들을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 질문과 답이죠.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do?는 직업 묻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at do you do?가 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만약에 보이가 What do you do?라고 물어봤다면 I am a student.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겠죠.
뭐 하는 중인지 물었으니까 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Do you like old pop songs?는 해석하면 너는 옛날 팝송들을 좋아하니?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죠. 그래서 관심 묻기 Do you like?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뭐다 적진 않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Do you like old pop songs?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까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용 파악에서 No, I'm not interested in them이고요. 이시 안 되는 이유는 지금 them은 뭐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I'm not interested in old pop songs라는 복수 명사죠. 복수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they나 them이나 there 같은 걸로 와야 되겠죠. songs 나는 옛날 팝송에 관심 없어. 그런 다음에 내용 파악이 중요한 문장을 했습니다.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my grandma's birthday party next week. 뭐 when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이런 거. 난 그냥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을 부르기를 원할 뿐이야. 어디에서 또는 언제 할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언제 다음 주에 할머니 생일이라는 걸알수 있고 여자아이의 계획은 뭐 해드릴 계획이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팝송을 불러드릴 계획이다. 노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친구인 모양이죠. 다음, what a nice daughter and what a nice granddaughter 뒤에 생겼단 말은 what a nice daughter you are가 생겼죠. What a nice daughter you are. 그래서 이와 같이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와 같은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런다? 감탄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평범한 평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You are a very nice granddaughter. 이렇게 표현했겠죠. 됐습니까? 자, 감탄문의 시작은 배운 문법이니까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까? 와우. 자, 감탄문 문법. 오케이, 그럼 매우 빠르게 달린대죠. 그렇죠? 그러면 얘 때문에 놀랍니까? 얘 때문에 놀랍니까? 얘 때문에 놀랍니까? 감탄을 한다면 Very fast에서 놀라죠. 그러면 이 감탄문 어떻게 됩니까? 아우 Fast he runs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달리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뭐라고 해도 느낌이 충분히 전달된다. How fast? 정말 빠르군. 됐습니까? 자, 그럼 감탄문 문법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늘려야 되겠네. 그다음에 the mountain is very high. 그 산이 엄청 높대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t is a very high mountain. 어차피 둘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감탄문이 아닌데 얘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the mountain is very high. How is 하면 묻는 느낌 팍팍 들죠. How high the mountain is? How high the mountain is? How high the mountain is? How high is the mountain? 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더 마운튼 안 만기로 봤자. 그래서 얘는 지금 how high it is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How high is it?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러고 싶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 is a very high mountain도 똑같은 얘기. The mountain is very high나 it is a very high mountain나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얘를 감탄문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What a high mountain it is. 자, 그럼 쭉 보여줬어, 배웠던 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봤던 예문을 가지고 그럼 거꾸로 설명을 붙이면 감탄문은 평서문에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자꾸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한다? 앞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평서문에 중요한 게 영어 문장에 전달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누가다죠, 누가다. 그렇기 때문에 평서문은 누가다로 시작하지만 감탄문은 그렇게 해서는 감탄하는 느낌이 전달 안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이 문장에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한 부분에 명사가 지금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뭐로 시작한다? How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How fast? 정말 빠르군. 정말 빠르게 그는 달리는구나. 이고요. 감탄문에서는 자, 평서문에서는 주어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어. 하지만 감탄문에서는 감탄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흔히 뭐될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어떤 남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how fast he runs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떤 남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면 how fast, 정말 빠르군 이라고 전달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산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높아서 놀라는 거죠. 산이 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 그럼 이 부분이 이동하는데 여기에 명사가 없죠. 그리고 감탄문은 선생님 왜 자꾸 베리는 사라집니까? 야 얘를 넣으면 감탄하는 느낌이 자 감탄하는 느낌은 최대한 빠르게 강렬하게 전달돼야 되겠죠. How fast 하는 순간 시들시들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높구나 이렇게 해야지. 정말 매우 높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How 그래서 베리 같은 녀석은 반드시 생략해줘야 됩니다. How high the mountain is.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여긴 당연히 느낌표가 오겠고, 얘는 지금 무슨 문이다? 감탄문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how high is it? 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How high? 그렇죠. 이거는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묻는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문 시작할 때 쓰는 게 how나 what인데, how나 what은 의문문을 만들 때도 쓰죠. 그러니까, 감탄문의 어순은 묻지 않는 느낌이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how fast 해놓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라고 쓴다면 does he run? 이라고 묻는다면 물음표가 될 거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시제 현재니까. 그는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를 묻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빠르게 그가 뛰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it is a very high mountain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이라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어서 앞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명사가 있죠. 명사가 있을 때 감탄문은 뭐로 시작한다? What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water 여기 벨이 마찬가지 사라져야 되고요. What a high mountain 정말 높은 산이군. 해놓고 여기도 is it 하면 안 되겠다. it is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어 동사는 흔히 생략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이 뭐였냐? What a nice granddaughter 해놓고 생략된 말이 뭐였습니까? You are였죠.
너는 정말로 착한 손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평소문으로 바꾸면 뭐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때는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You are a very nice granddaughter가 평소문이고, 자, 여기서 깜짝 놀라서 이동하게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 a nice granddaughter 해놓고 주어 동사 you are는 당연히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you are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 똑같은 표현의 평소문은 You are 너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되면 될거 아니야. 너 정말 착하구나. You are very nice겠죠. 그럼 이거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너 정말 착하고 How nic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표현 가능한 게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해도 되겠고 모두 가능하다. How nice 느낌표 하든지 you are 쓰든지 생략하든지 어차피 상대방 보고 얘기하니까 how nice you are. What a 여기에서는 what을 써야 되는 이유는 granddaughter. 자, 그 감탄문에서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반드시 얘를 제외하고 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인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틀린 문장 쓸 건데요. 아, handsome, the boy is를 틀린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고 있냐면 얘를 보고 지금 명사가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명사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게 맞겠네라고 하는데요. 내가 감탄문에서는 뭐를 제외하고 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거 he is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탄문은 how handsome the boy is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감탄문은 감탄하는 이유가 앞으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앞으로 이동하는 부분,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이동한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는 선생님이 그동안 맨날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줬던 부분, 여러분도 충분히 중이면 찾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제외한 어떤 부분? He runs very fast를 감탄문으로 만들려면 how fast he runs. 됐습니까? 여기에 The man 같은 걸로 바뀌었다고 해서 명사가 있네라고 해서 what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없으니까 how fast the man runs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the man runs very fast 똑같은 표현은 the man is a very fast runner 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근데 얘를 감탄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What a fast runner the man is.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러너는 명사라 있으니까. What a fast runner the man is.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감탄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모든 문법이 다 마무리돼야 되는데, 감탄문 배웠던 거 다시 한번더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또는 how nice you are 이렇게 감탄문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정성이면 할머니 생신에 이 정도 준비하면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라는 말 들을 만하죠. 됐습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내용 파악은 자, 그래서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건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뭐 남자아이는 할머니 생신 때뭐 옛날 팝송을 불러드릴 예정이다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시작이 틀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먼저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고요. 여자아이가 옛날 팝송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남자아이는 이런 말로 오해할 만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Oh no,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Do you like old pop songs? 듣고 있는 중이라니까 옛날 팝송 좋아하냐고 했는데 no라고 얘기합니다. No, I am not interested in them. 나는 올드 팝송에 관심이 없어. 해놓고 just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나는 단지 원할 뿐이다. Just가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no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아니야,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원할 뿐이야. 뭐 하는 거?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을 불러드리고 싶을 뿐이야. 언제? At her grand 전치사 애챙이라 했고요. 할머니의 my grandma's를 호로 했죠. 여기 어차피 한번 나왔으니까 또쓸 필요 똑같은 거. At my grandma's birthday party 할 필요 없이 호로 할수 있겠죠. 할머님의 생신 때 그리고 생신이 언제 있는지도 다음 주말 맞습니까? 다음 주말이 할머니 생신입니까? 아니죠. 다음 주죠 그냥. 맞습니까? 다음 주에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이 할머니 생신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토요일이면 next weekend라고 얘기했겠죠. 아? 다음 달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 중에 뭐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가 생신이겠고요. 그랬더니 칭찬하고 있죠. 감탄문으로서 정말 착한 그랜드오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 이고요.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다, 거리였다. 보이가 현재 진행형 시제로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으니까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런다? I am listening to old pop song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옛날 팝송 듣는 중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 팝송 듣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넌뭐 하는 중이냐고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What are you doing? 하면 되겠죠.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궁금하면 What are you doing? 대체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올드 팝송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가 말할 차례입니까? 거리 말할 차례입니까? 보이가 말하죠. 그러니까 듣고 있다니까 관심 있는지 묻고 있죠. 너는 좋아하니? 또는 너는 관심 있니? 중에서 너는 좋아하니? 라는 방법으로 관심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old pop songs? 됐습니까? Do you like them? 해도 됩니다. 앞에 올드 팝 송스 한번 나왔기 때문에 Do you like them? 그것도 좋아해? Are you interested in them? 했는데 Yes예요? No예요? No죠. 그렇죠? No, I don't. 해도 될 걸.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단지 원할 뿐이라 그러죠. 난 단지 원할 뿐. 뭘 원할 뿐입니까? 할머니의 최애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언제 또는 어디에서 할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언제 있을 생일 파티에서 다음 주에 있을 생일 파티에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단지 원할 뿐이다. No, I just want. I'm not interested in them. 한 다음에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When, where? At her birthday party. 언제 있을?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칭찬하는 말로 감탄하면서 마무리하죠. 정말 착한 손녀구나. 와우.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You are a very nice granddaughter. How nice you are.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관심 묻고 답하기겠죠. 남자 혼자 쭉 얘기하고 맙니다. 오케이, 빈칸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지 생각하면서 일단 남자가 쭉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Then 그렇죠. Be sure to watch MBS 스포츠 to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됐습니까? So then be sure to watch MBS Sports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Okay, 계속해서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You can also enjoy what? Our highlights. 복수형 써야 되겠죠.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올림픽, 동계올림픽 관심 있는지, 동계올림픽, 그냥 동계올림픽에 관심 있는지라고 물어도 될걸. 시청하는 것을 관심 있냐고 있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형태 되는지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이며 무엇이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라는 거. 뭐 then의 세 가지 뜻은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뜻이죠. 각각 영어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at that time이고요. at that time 그때.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은 after that이었고요. 그렇다면은 뭐였더라? if so죠. And, 자, 그 다음에 당부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Be sure to watch.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앞에서 다뤄봤습니다. 당부하기. 꼭 뭐뭐 하세요. Be sure to watch. 그 다음에 to watch가 와 있네요. Watching 되는지 안 되는지. MBS Sports. 그 다음에 do가 또 나오네요. To enjoy our live. 왜 live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아시죠? 발음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rom 6 p.m. to 11 p.m.은 뭐 하는 일이 이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MBS 스포츠를 시청하십시오. 우리들의 생방송을 즐기기 위해서. 생방송은 생방송인데 어떤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치사 비워놓고 많이 물어보겠죠. A부터 B까지 from A to B. 여기서는 시간을 집어넣었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생방송을 즐기다라는 표현에 to를 붙여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 뭐? clock time이라고 그랬고요. clock time은 전치사 뭐로 해야 된다? at이었죠. 11시, 오후 11시에니까, in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at이었습니다. 자, 내 생일날에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내 생일날에는 뭐였더라? 뭐, my birthday? on my birthday라고 그랬어. 뭐, 토요일 날에 이런 것도 on Saturday. 그 다음에, 지금 뭐야? 11월 29일 날에 이런 거할 때도 on December 29th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건 캘린더 타임이고요.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건 on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좀 넓은 느낌은 전치사 뭘 쓰는데 in을 쓰죠. 근데 어떤 느낌 뭐부터 in 쓴다 했습니까? 몇월 달에부터 in 쓴다 했어. in November, in Decemb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도, 몇 연도에 할 때도 in 쓰고요. at을 쓰는 경우 clock time, 몇 시에. on을 쓰는 경우 달력을 보고 무슨 요일 날, 몇월 며칠 날, 내 생일 날할때 on 쓰고요. 그다음에 몇월 달에부터 in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at이 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every night. 뭐 표현입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한 적 있습니다. everyday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 뭐가 올바른 표현인지, 뭐두 가지 올바른 표현이 가능한지, 한 가지만 가능한다면 뭔지.
자, 지금 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 수량 형용사에서 뭐 머치 뒤에 뭐가 올수 있냐 이런 것들 뭐셀수 있냐 없냐 뭐셀수 없는 거냐 셀수 있다면 복수형이라 해야 되냐 셀수 있다면 단수형이라 해야 되냐 이게 수량 형용사 문법인데요. 에브리도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자, 여기서 전치사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할때 뭐합니까? 하루 중에서 of the day를 쓰죠. 하루 중에서 이 전체적인 해석은 넌 또한 우리들의 하이라이트를 즐길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인데 어떤 가장 재미있는 시합의 또 하루 중에서 할때 하루 중에서 of라는 전치사죠. of the day. 그 다음에 highlights of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Some of book books money도 해봐야겠죠. Some of books books money, 뭐 one of book books money 이런 것도 해봐야겠죠. 이것도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명사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와야 되는가. 그래서 some of book books money 중에 그것만 되니까 one of book books money 중에 그것만 되니까. 그래서 사기치지 않도록 여기에 어떤 사기를 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관심 묻고 있죠. 동계올림픽 시합에 관심 있냐? 시청하는 것에 참 관심 있냐 했고요. Watching은 다른 형태 안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밖에 안될 텐데, 근데 요거 Are you interested in 대신 쓸수 있는 게 뭡니까? Do you like죠? Do you like를 썼을 때는 Do you like watching도 되고, Do you like to watch도 되죠. 왜냐하면 like는 어느 녀석이든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이니까 Do you like to watch? Do you like watching은 가능하다. 관심 묶이고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to watch the Winter Olympics? 하고 같은 표현을 Are you interested in? 암만 길어봤자 이걸 동명사 동어리라 하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시청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것에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it? It을 풀어놓으니까 Watching the Winter Olympics가 됐고 동계올림픽 시청하는 거 그거 말이야. 그것에 관심 있니? 자, 된은 쭉 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쭉 해서 보면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다음 명령문이죠. 이렇게 해라. 반드시 보라고. 그렇다면이고 그렇다면 된이 이 뜻일 때 일단 바꿔 쓸수 있는 건 if so고요. 좀더 생각해 보면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누가 뭐 한다면이란 얘기입니까? 만약 네가 그것에 관심 있다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좀더 제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짧은 버전, 이건 제일 짧은 버전이고 이건 약간 긴 버전이고 제대로 된 버전은 if you, if가 어차피 접속사니까 뒤에는 누가 다 오는 게 원칙이죠.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를 then으로 바꿔놨죠. 만약 네가 동계올림픽 시청하는 것을 읽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 be sure to watch. 이렇게 됐는 걸 너무 기니까, If so, 또는 then으로 이렇게 줄여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쪽 문법 제목은 뭐였다? 조건문이었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 네가 관심이 있다면, if you like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 if you are interested in, 만약 네가 시청하는 것을 즐긴다면, be sure to watch. 자, 그 다음에 be sure to watch는 해석이 반드시 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죠. 그럼 반드시 보세요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자, 이런 게 가능하죠. 일단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해도 되겠죠? 보는 거 잊지 마세요는 뭐였더라? Don't forget watching입니까? To watch입니까? Don't forget to
watch죠. Don't forget to watch. 그 다음에 뭐 don't forget to watch가 되면 뭐도 되겠다. Remember to watch 되겠죠. Then remember to watch. Don't forget to watch. Be sure to watch.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줬는데 이 가르쳐 드린 이 녀석은 뭔가 문법적으로 좀 다른 형태가 와야 된다고 얘기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Make sure였죠. Make sure that. That이 왔으면 that은 이렇게 생긴 거 오는 거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make sure that you watch. Make sure that you watch MBS Sports. Remember to watch MBS Sports. Don't forget to watch. Be sure to watch.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완벽한 문장. 당부하기라고 했었습니다. 아, 오케이. 또는 뭐 you should watch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Then you should watch. 그렇죠? 또는 명령문도 되겠죠. Then watch MBS Sports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보는 거 잊지 마세요. 보는 거 기억하세요. 네가 보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당부하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o enjoy our live broadcast 했고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제공법이다? 부사제공법이죠. 그러니까 부사제공법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 정도 배웠고요. 그 중에서 의도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방송을 즐기기 위해서 MBS 스포츠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얘는 다른 녀석은 못하는 게 가능한 to 부정사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만 뭐가 가능하다? In order to enjoy, so as to enjoy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들 in order to do, so as to do는 이것도 바꿔 쓸수 있는 거 전에 배운 적 있는데. To enjoy는 so that 대시 왔네? 또 이거 써야 되겠네? So that you can enjoy. So that 구문 말고,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또 so that 구문은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swim. 이런 거였고요. 붙어 있을 때는 누가 뭐뭐, 붙어 있는 so that 뒤에 누가 다가오면,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쓰고 싶으면 so that you can enjoy our live broadcast고요. 그냥 뭐 이런 거 굳이 쓸 필요 있나? In order to enjoy, so as to enjoy. 투 부정사로도 의도를 표현할 수가 지나간 문법 자꾸 잊을 테니까 제가 한 번씩 생각나게 다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라이브라고 읽어야 되는 건 우리들의 살다에 일리가 없죠. 우리들의 생방송이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가 동사로서 방송하다란 뜻도 있지만 지금 명사로서 방송이란 뜻이고 지금 명사로서 방송이란 뜻의 브로드캐스트는 셀수 있다란 티를 내고 있죠. Our live broadcast.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방송들을 즐기기 위해서 MBS 스포츠를 반드시 보십시오. 왜 봐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Why에 대한 대답의 동사를 부사라고 한다 했죠. In order to enjoy our live broadcast. 그 다음에 이 생방송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치사 덩어리를 붙여놨어.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 오후 6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11시까지 진행되는 6시부터 11시까지는 뭐를 보여준다? 생방송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11시까지 생방송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위도상 다른 겁니까? 경도상 다른 위도가 뭐고 경도인지 잘 모릅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선을 가상의 선을 이렇게 막 그어놓죠. 가로선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위도라고 하고 세로선을 보고 경도라 하죠.
그래서 지금 경도가 다르면 시간이 달라지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는 나라와 이 지점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뭐가 다르다? 시간이 달라지고요. 위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같은 경도상에 있지만 위도가 달라지면 기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에 있으면 덥고요. 고위도 지방에 있으면 춥겠죠. 그래서 호주하고 우리나라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 경도상은 비슷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하지만 위도상은 남반구,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걔들은 여름이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altitude, longitude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영어 지문을 만나게 됐을 때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longitude, altitude가 다르면 기후가 달라지고요. longitude가 달라지면 time zone이 달라지겠죠. 시간대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넌 뭐냐? 왜 선택이 되냐?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많이 비틀어져 버렸네. 왜 선택도 안 했는지 자꾸 선택이 되고 있냐? 그래서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From A to B, 뭐 서울부터 구미까지 From 서울 to 구미인데 여기 시간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From 6pm to 11pm으로 붙여놨습니다. 6시부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MBS 스포츠 채널에서는 오후 6시부터 11시 사이에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한다 했죠. 그럼 이때 딱 끝나는 거죠, 생방송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t 11pm every night. 그래서 일단 every night의 뜻은 매일 밤마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빈도 표현이죠.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였다? 또는 per라고 했습니다. At 11pm all night. 근데 어는 너무 좀 어색할 것 같고요. per는 괜찮겠네요. At 11pm per night. 매일 밤마다. 자, 그 다음에 every에 대해서는 그 얘기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야, 이거는 똑같은 수량 형용사, 똑같은 성격을 가진 수량 형용사에는 each도 있습니다. 각각, 매번, 이런 뜻인데, each, book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every나 each 뒤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녀석이 와야 되는데, 셀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everyone love her 하면 틀렸다고 얘기한 적 있죠. 어떻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다? everyone loves her 해야 된다고 했고 every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 얘는 뭐 취급한다? he or she 취급해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문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every night 뒤에 s 붙여 있으면 안 되겠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클락 타임이니까 전치사 s 쓴다고 아까 얘기했죠. 11시에 매일 밤 11시마다 됐습니까?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at 11pm every night은 전체적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you can also enjoy 너는 또한 올소가 왔죠. 그러니까 enjoy 할 거리가 한 가지란 말이야. 또 있단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있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올소를 넣었죠. 이것만 인조이 할 수, 앞에서 인조이 할수 있는 건 무엇을 인조이 할수 있었습니까? Our live broadcast였고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인조이 할수 있는 건 our highlight죠. 우리들의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 모음을 또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1시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참 전에 끝났을 시간입니다. 벌써 끝난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11시인데 그 나라에서는 뭐 오후 한뭐 6시 7시쯤 된 거죠. 그때니까 이제 하루의 경기를 마치는 시간대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더 이상 그 나라도 이제 밤이 될 거니까 시합 더안할 거고 그때부터 뭘 틀어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라이브야 레코디드야 레코디드 녹화 방송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our highlight.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그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인데 뭐의 하이라이트인지 얘기하려고 of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치사 빈칸 문제에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의 하이라이트? 최상급 표현이 보이니까 최상급 더 좋아하죠. The most interesting games. 가장 재미있는 게임들의 하이라이트를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뭐뭐의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오브겠죠? 그 다음 여기서 뭐 하기로 했냐? 그거 하기로 했죠? 어디 갔어? 너무 많이 가려졌네. 자, some of the book's money. Some of the books하고 money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one of the books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자, some of나 one of 뒤에 셀수 있으면 이번엔 반드시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수형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games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장 흥미로운 게임들의 하이라이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서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들어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뭐더 데이? 오브 더 데이. 그래서 여기도 오브고요. 여기도 오브. 전치사 빈칸 문제 중학생들한테 많이 출제한다 했죠.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지만. 하루 중 가장 흥미로운 게임들의 우리들이 편집한 하이라이트를 또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브 보려면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이러한 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관심이나 흥미를 묻고 답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 또 be interested in이 사용된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몇월 달에 배우고 있습니까? 이거 11월 달에 배우고 있죠. 그렇죠? 12월 달에 시험 치죠. 무슨 계절이에요? 윈터 됐습니까? 뭐 늦여름이고 겨울이죠. 그러니까 서머 올림픽스가 아니고 윈터 올림픽스에 관심 있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시청에 관심 있는지 묻고 있고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즐기라고 꼭 즐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Be sure to watch. 뭘 보라고? MBS 스포츠 보라고 했어요. 왜 봐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까봐 붙여놨죠. 왜 봐야 되는데요? In order to enjoy our live broadcast. 그래서 live broadcast의 상영 시간, 방영 시간을 얘기하려고 from A to B. From 6 p.m. to 11 p.m. 그러니까 5시에 TV 앞에 앉아있으면 못 보겠죠. 6시부터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11시면 뭐 그날의 경기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럼 스포츠 팬들은 11시 이후에도 보고 싶겠죠? 보고 싶으면 뭘볼수 있다? 하이라이트 볼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상관없이 올림픽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주중에만 볼수 있다. 주말에만 하이라이트 방영한다. 다 틀린 말이고요. 방영하는 시간은 몇 시다? At 11 p.m.이다. 생방송 끝난 직후에 매일 밤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so를 넣었죠. 또한 한 가지만 즐기는 게 아니고 또한 즐길 수 있다. Highlights of the most 최상급 표현 뭐뭐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참 재미있는 시합들 중에서 시합들의 하이라이트를 하루 동안 했던 시합 중에서 of the day를 붙여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글의 종류는 뭐라고 볼 수도 있고 글의 종류는 advertisement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announcement라고 볼 수도 있죠. 애드버타이즈먼트의 뜻은 광고죠. 그쵸? 어나운스먼트의 뜻은 알림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방송국의 방송을 광고하고 있는 거죠. 알리고 있고, 정보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하계 올림픽을 볼수 있는 거야? 동계 올림픽 볼수 있는 거야?
동계올림픽을 볼수 있는 거죠. 그쵸? 생방송 합니까?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근데 그 생방송 보려면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TV를 켜야 됩니까? 6시에서 11시까지 사이에 볼수 있고. 그러면 그 이제 생방송 끝나면 중계도 끝납니까? 그쵸? 아니죠. 뭐는 볼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볼수 있죠. 됐습니까? 방송국 이름은? MBS 스포츠죠. 됐습니까? MBC하고 비슷하네. 자, 만나 보겠습니다. 쭉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뭘 물어보는 표현부터 시작하죠? 뭘 물어보는 말로 시작합니까? 관심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는 것에 관심 있냐? 동계올림픽 시청하는 것에 관심 있냐? 준비됐죠? 넌 관심 있니? 무엇에 관심 있냐고?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 그 다음 말에 시작하는 말은 만약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이란 말을 한 단어로 줄여놨죠. 만약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꼭뭐 하라고 다음 뭐 하는 표현 나오죠. 꼭뭐 하랍니까? 보래죠. 그렇죠? 뭘 보랍니까? MBS 스포츠를 보라고 했죠. 그렇죠? 왜 보랍니까? 왜 보래요? 이긴거쭉 나오죠. 제일 끝엔 이런 거 붙어 있었고. 뭐 하기 위해? 즐기기 위하여죠. 즐기기 위해서. 뭘 즐기기 위해서 보랍니까? 우리들의 생방송이죠.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하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하는 우리들의 생방송을 즐기기 위해서 꼭 보라고 얘기합니다. 좀긴 문장인데 준비됐죠? 끊어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좋아하신다면, then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what? MBS Sports. Why? To enjoy what? To 몇 시부터 몇시 사이 하는? From 6 p.m. to 11 p.m.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뭐 물론 when 속에 how often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언제, 매일 밤마다 11시에, 시계 시간이니까 전치사 그거 썼죠. 그래서 이것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즐길 수 있다니까. 너는 또한 즐길 수 있다는 말 하고 있죠. 그렇죠? 뭐를 또한 즐길 수 있다? 우리들의 하이라이트를. 뭐의 하이라이트? 최상급 표현 나오죠. 전치사는 그거 쓸 거고요. 그래서 뭐 중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재미있는 시합들의 하이라이트를 즐길 수 있죠. 뭐 중에서, 하루 중에서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두라고 했죠. 지금 이 말을 하면,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 외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 At 11 p.m. every night. 자, 조동사 넣어줘야죠. You can also enjoy, highlight 전치사 of the 최상급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What are they?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심 묻고 답하기였다면 이젠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빈도 묻고 답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isten and speak to입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걸이 먼저 얘기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Sport James. 됐습니까?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좋아하는 거 물었죠. 최애 스포츠가 뭔지 물어봤어요, 제임스야. 그랬더니 제임스의 대답은? 오케이. Okay. I don't like sports much, but. but이 나왔죠. 앞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but이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I sometimes go swimming. 난 스포츠를.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끔씩 수영은 하러 가. 됐습니까?
수영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이과의 주요 표현 두 번째 머뭇기. 그래서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얼마나 자주 수영 가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임스의 대답은 not very often,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아, 진짜 not very often이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뭐 중1 때 했던 것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묻는 표현인데 뭐 무슨 스포츠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I don't like sports much. much의 뜻이 much money의 much도 있지만 다른 much. 여러분들 이제 머치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다면 머치는 제일 먼저 배운 뜻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배운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번째 뜻인지 하고 몇 번째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난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 이제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니까 여기 선택된 시제도 현재고 여기에 선택된 시제도 현재 시제죠. 그래서 내가 스포츠 많이 안 좋아하는 것도 나에 대한 사실이고 그러나 가끔씩 수영하러 가는 것도 나에 대한 사실이니까 선택된 시제는 요런 시제 do 들어있고요. don't like 돼있죠. 뭐 하러 가다라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go shopping, go swimming, go hiking, go fishing 뭐 그래서 how often 바꿔 쓸수 있는 건 당연히 알 테고 이 전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계속해서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죠. 얼마나 자주 넌 수영하러 가니? 그랬더니 not very often을 그렇게 자주 가진 않는다. 뭐 이거 not very often 굳이 쓸 필요 있었을까? 이거 한 단어 써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가진 않는다. 보통 간다, 항상 간다, 가끔 간다, 거의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중에서 뭐가 어울리죠?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항상 완전 안 어울리네. 예, 그다음에 I only.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기 only가 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꼴랑 간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나는 오직 간다 이 뜻이니까.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그러니까 예, 요거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한 적 있었죠? 그러니까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문법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one 대신 쓰인 경우 대화나 글 속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필 처음이라는 거, 아니 한 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녀석이 핀도 묻고 답하기니까 뭐 이거 많이 했으니까 뭐 굳이 여기 형광펜까지 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 James였나요? What's your favorite sports, James?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 대신 쓸수 있는 거는 무슨 스포츠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그러니까 또는 뭐이 자리에 그 다음에 최상급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What sport do you like the most? What sport do you like the best? 무슨 스포츠 가장 좋아하니? 하고 What's your favorite sport? 하고 같은 표현이죠. 맞습니까? What sport do you like most?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를 쓰면 어색해집니다. 스포츠라는 단어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 여기 복수형을 쓰면 어색해지는 이유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걸 말해달라고 했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몇 개인 게 문법적으로 정상이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얘기해 보라 그럽니까? 한 개만 얘기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최상급은 몇 개겠다? 한 개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복수형을 쓰지 않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도 What is your favorite sport라고 하고 있지. 여기에 S 붙이지 않죠. 그렇습니까? 여기 S를 굳이 붙이고 싶으면 What are your favorite sports? 이렇게 돼야 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sport? 남자의 이름 나오니까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남자의 이름은 나옵니다. 내용 파악할 때 알아야 되죠. 그래서 I don't like sports much. 자, much는 much money 할때 much가 있죠. 제일 먼저 만나는 뜻. 그래서 양이 많은 이런 뜻으로 배웠고요. 그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하면 무슨 뜻이었다? 많은 고맙답니까? 많이 고맙답니까? 많이 고맙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much taller 최근에 배웠죠. 그래서 much는 무슨 뜻도 있다. much taller, far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a lot taller 배웠죠. 훨씬이라는 뜻도 있었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었죠. 나는 많은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많이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a lot이고요. 많은 이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a lot of죠. a lot of money, much money.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이렇게 하죠. Thank you a lot. 많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뜻일 땐 형용사고요. 많이란 뜻일 땐 어찌씩 부사겠죠.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어찌 안 좋아한다?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sports a lot이란 말이죠. I don't like sports a lot. 스포츠 많이 좋아하진 않아. 근데 a lot은 훨씬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a lot taller 이런 거할 때. 그래서 a lot이 많이도 되고 훨씬도 되네요. 앞에 안 좋아한다 했고, 근데 그 뒤에는 수영하러 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가 어울린다? and 오면 이상해진다. 나는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수영은 하러 가. 여기 and가 오면 이상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빈도 묻는 거죠.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넌 수영하러 가니?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빈도 묻기고요. 자, not very often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가끔씩이죠. 그래서 not very often 대신에 뭘 써도 된다. Sometimes 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가끔가. 여기 아까 앞에서 대답할 때 이미 sometimes 썼죠. I sometimes go swimming.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가끔씩 가. 자, 그래서 약간 sometimes는 야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약간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only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나는 오직 간다. 몇 번만 간다. 한 달에 한 번씩만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on은 1번 one 대신 쓰인 거냐? He is a doctor 할때 on냐? 아니면 every냐 또는 per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every로 바꿔 쓸수 있죠. per로 바꿔 쓸수 있죠. once per month, once every month 매달마다 한 번씩. 그래서 once a month는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빈도 표현하기. 뭐한 달에 여섯 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그 정도는 잘 아시죠. I only go swimming six times a month.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I usually go swimming이었으면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but and but I usually go swimming이었으면 I don't like sports much but I usually go swimming이었으면 이거를 once a day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once a day면 뭐 always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루에 한 번씩 가면 항상 가는 거에 바뀌겠죠. 근데 once a day가 아니고 once a month니까. 됐습니까? once a week면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once a week라면. 뭐 물론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once a week라면 sometimes 대신에 뭐가 오면 되겠다. often 정도 오면 되겠죠. 난 자주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됐습니까? 오케이. 빈도 부사라는 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말이고 어떻게?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여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뭡니까? 알수 있습니까? 없죠. 남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뭡니까? 알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건 남자아이 제임스는 수영을 제일 좋아한다. 여기 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스포츠 안 좋아한다고 했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가지. 엄마가 야, 너살 빼게 수영 좀 해. 수영 좀 다녀라고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씩 수영하러 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도를 물어봤더니 안 좋아하는 녀석답게, 제임스도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 녀석답게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 아니고 좀 부끄럽죠, 그렇죠? 아, 그렇게 자주 안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됐습니까? 그래서 아예 only go. 그래서 only가 들어가서 꼴랑 간다, 오직 간다, 일주일에 한 번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임스의 건강 상태가 unhealthy 하다면, 그렇죠? unhealthy 하다면 막판에 거리 뭔가 충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라고 충고할 수도 있겠다. You should go swimming 더 자주. You should go swimming more often 이런 충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You should go swimming more often. 너는 더 자주 수영하러 가야만 돼.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말까지 나오진 않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해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두시고요. 먼저 말하는 애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애가 제임스한테 관심이 있나 봐요.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뭐, 만약에 뭐 제임스가 뭐 자기랑 같은 스포츠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뭐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임스는 여자애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냥 딱 선을 꺼버렸다. 스포츠 안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수영 좋아한다 그러면 수영 같이 다니자 그럴까 봐. 무서워서. 됐습니까? 가는 것도 꼴랑 한 달에 한 번만 가는데. 언제 가는지 안 알려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얘기하는 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뭐니? 제임스야라는 표현 하고 있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그러니까 What sport do you like the most? 그러니까 그랬더니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 안 하죠. 나는 스포츠 안 좋아한다. 어찌 많이? 라는 얘기하고. 그래도 뒤에는 수영 간다란 얘기 하니까 여기는 and였다, but였다, but였죠. 그리고 자주는 안 가고 빈도 부사 하나 들어 있는데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살짝 부정적인 빈도 부사 이 녀석이 들어 있죠.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 그런다? I don't like sports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아, 혹시 뭐 이거 빈도부사의 위치 얘기해 드려야 됩니까? 뭐 빈도부사의 위치 학교 선생님들은 뭐 조비디 일반합이라고 그러고 저는 낫이 들어갈 위치라고 얘기하죠. I go swimming에 낫을 집어넣으면 I don't go swimming이 되니까 don't 들어갈 위치에 sometimes 들어가면 되겠고요. I sometimes go swimming. 자, 그래서 이제 가끔 간다 했으니까 빈도가 궁금하니까 이거의 주요 표현 얼마나 자주 너는 수영하러 가니? 라고 묻는 차례죠. 오케이, 준비됐죠? 1학년 때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운지 무슨 말 하냐?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아까 자기가 썼던 말 똑같은 말또 쓰면 그러니까 약간 바꿔서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자주는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 하러 간다? 수영하러 간다. 인데 여기에 not이 들어있는 거랑 연결해서 여기에 어떤 부사가 들어있냐면 only라는 부사가 들어있죠. 나는 꼴랑 수영하러 간다. 그래서 꼴랑 가는 게 얼마에 한 번씩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그거 붙어있죠. 됐습니까? 자, 준비됐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자주 안 가니까 only 같은 게 들어있죠. I only go swimming. 꼴랑 수영하러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스포츠 엄청 싫어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제임스의 체형이 어떤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뭐 베리 머슬러스 머스큘러스 하겠어요? 뭐 아니면 팻 하겠어요? 슬림 하겠어요? 씬 하겠어요? 뭐 예측해 볼수 있죠.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다음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계속해서 빈도 묻고 답하는 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아까는 여자애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남자애가 먼저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애가 먼저 얘기하는데 뭐래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h? 이번엔 여자애 이름이 나오죠. 너는 뭐 특별한 뭐 이번 주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헤나의 반응은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그래서 글쎄. 뭐 글쎄 이런 말을 오는 거 보니까 뭐 확실하게 정해진 계획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확실하게 정해진 계획이면 왜 이런 거 없겠죠. 어쨌든 뭐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누구는 빠졌네, 그렇죠? 누구는 빠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몇 명이서 치는 건지 파악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치면은 이거 뭐 단식으로 치면은 단식 으로 치면은 사람이 모자라요, 남아요? 남죠? 그렇죠. 복식으로 치면 한 명이 모자라죠. 단복식이 뭔지는 그 정도 상식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단식으로 치면 한 명이 뭐 심판 보고 있으면 되겠네. 복식으로 치면 뭐 주변에 뭐 동호회 아저씨한테 우리랑 같이 치실래요? 뭐 이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우 누구 한 명만 같이 와주면 그냥 고민 없이 할 텐데. 그쵸? 누구 한 명만 여기 껴주면. 오케이. 그래서 빈도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How often do you play? 그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다? Every weekend. 이러고 있죠. Every weekend. 주말마다. Every weekend니까 이게 뭐, often입니까? sometimes입니까? 물어보면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I love playing table tennis. How about you? 나는 탁구 치는 거 엄청 좋아해. 넌 어때? 됐습니까? 질문 반사하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이런 말 덧붙이는 거 보니까 테이블 테니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형광펜 칠할 곳은 뭐 계획 묶기네요. 계획 묶기인데 이거 뭐 중1 때 많이 해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너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번 주말에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됐습니까? 뭐그 중에 한 가지 많으니까 하나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잘 어울리는지 얘기하겠죠. 그니까 끝에 물음표 붙었는데 가끔 썸이 들어가는 것도 있었죠. 어떤 경우에 그런 거 쓰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정상적으로 사용된 N인지 예외적으로 좀 특별한 상황의 N인지 뭐 이런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중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했죠.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번 주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란 뜻이니까 전체 폴 들어간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계획 묻고 말하기. 요거 계획 묻는 건데 요 형식하고 요 형식은 둘다 계획을 묻고 답하는 거지만 형식은 조금 다르게 해놨죠. 그 다음에 뭐 going 대신에 쓸수 있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라는 표현을 질문과 같은 형태로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플랜이란 녀석이 명사적인 뜻도 있고 동사적인 뜻도 있죠. 그 뜻으로 얘기하면 계획이란 뜻도 있고 계획하다란 뜻도 있죠. 그걸 좀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기타를 연주할 계획이었으면 뭐가 좀 달라지죠. 그렇습니까? 기타를 연주할 계획이었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데 기타를 연주할 계획이 아니고
어떤 운동을 할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없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윗에 세 가지 뜻 중에서 뭐 뻔하죠. 누구누구와 함께죠. 그러니까 나의 아빠, 브라더와 함께. 그리고 얘는 내용 파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마는 낀다, 안 낀다? 안 낀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서 테이블 테니스 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내용 파악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how often do you play 뒤에는 뭐 뻔하죠. play 뒤에 생략된 말. 빈도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생략됐죠. we 이번에 you는 너희들입니다. 이번에 you는. 그래서 대답이 we play table tennis every weekend가 생략된 거죠. we play table tennis every weekend. every 뒤에 weekend 셀수 있는데 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 it 취급해야 된다. 이게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it 취급해야 된다. 뜻은 매주마다 이라서 복수일 것 같은데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할 때도 everyone loves her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every와 it 뒤에는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I really like 셋이 왔죠. I really like playing table tennis. 뭐, playing이 둘중 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나서 얘 다른 형태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you는 질문 반사인데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되죠. 너는 어때 이 말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뭐뭐 하니를 How about you로 줄여놓은 거죠. 됐습니까? I like playing soccer. 계속해서 얘가 playing soccer이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I enjoy outdoor sports. 그래서 이제 뭐 해볼 거냐? 집합이라는 거 있다 했죠. 집합. 수학에 여러분들 고1 올라가면 집합부터 제일 먼저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고 outdoor sports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들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indoor sports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들을 써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생활의 수준이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랑은 which is better? 여러분 다닐 때가 better 해줬죠? 그래서 라떼는 아웃도어 스포츠인데 여러분 때는 인도어 스포츠가 되는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뭐 있어요? 강당 있고 실내 스포츠장 있잖아요. 됐습니까?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맨땅에 밖에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하던 녀석들이 일로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애니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애니는 묻는 문장이나 not이 들어있는 문장에 쓰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죠.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다. yes라는 대답을 당연히 들을 거로 생각하는 거다. 지금 이 표현은 yes라는 대답이 당연히 올 걸로 생각하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뭐 어느 대답을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Do you want some coffee?는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커피밖에 준비된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싶으면 커피 먹어라라는 권유의 의문문이죠. 그때는 묻는 문장인데도 some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중1 때.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진짜 궁금한 거니까 이 자리에는 썸이 오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번 주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 난 궁금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뭐 계획 묶기니까. 됐습니까? 너는 할 거니? 너는 할 거니?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Any special things? 언제?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Are you going to do any special thing? 너 특별한 일을 할 거냐? 또는 그냥 이렇게 무엇을 넌 할 거냐 하는 거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 다음에 이게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해놔. 또는 이때는 계획하는 중인이라는 뜻의 단어로 쓰면 되겠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이런 것도 가능하죠. 계획 묻기 2번. 1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아? 계획 묻는 거기 때문에 뭐는 잘 안 쓴다. 이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위는 그냥 막연하고 어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미래 표현은 be going to, be planning to do, will do로 할 수 있는데 계획을 물어볼 때는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 do를 주로 쓰죠.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여기에 플래닝은 동사로서 쓰인 거고 여기에 플랜은 명사로서 쓰인 거죠. 특별한 계획.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이번 주말을 위한이니까 for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선생님 왜 없어요? 이건 그냥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하듯이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하는 거죠. 여기 for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다 되겠죠.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이니까 전체적 for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라도 너는 혹시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am going to. 자, 이 표현을 위의 표현으로 바꿔서 하면 계획 말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묻는 건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인데 대답은 be going to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Well, I have 내가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잖아. 그쵸? I have a plan. 그쵸? I have a plan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이렇게도 같은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나는 한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 I have a plan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인데 여기에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brother, dad와 함께 테니스 칠 계획을 갖고 있대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 제공법이죠. 그래서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I am planning to play table tennis. I have a plan to play table tennis.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선생님 이런 짓은 왜 해요? 가끔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I부터 brother까지 밑줄 끊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고르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또는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을 고르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고 잊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with 들어가는 거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당연히 with 들어가겠죠.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내용 파악. 빈도 묻기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고요. 참 이 자리에는 더가 들어가면 안 되죠. 됐습니까? 만약에 피아노를 칠 계획이었으면 I'm going to play the piano겠죠. 알고 있죠. 어떤 운동을 하다 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고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한 능력인 모양이죠.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일 때는 더를 쓴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악기 앞에 무조건 더를 쓴다라고 난 가르쳐 준 적 없어. 됐습니까? 나는 절대로 악기 앞에 무조건 더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악기 앞에 더 쓰라며요. 야 이놈아 이게 악기 연주한다는 얘기냐? 나 피아노 샀단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난 절대로 악기 앞에 무조건 더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종목 앞에 아무것도 안 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축구 때문에 왔습니까? 사커 때, 아이고, 어가 왜 선택이 안 되냐? 이거는 게임 때문에 온 거지. 사커 때문에 온게 아니죠. 됐습니까? I watched a game에다가 축구 시합 하려니까, 사커 게임 한 거죠.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day 단수명사. 매주말마다. 매주말마다 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볼수 있다? Playing table tennis. Playing table tennis is my 합이라고 볼수 있죠. 합이가 뭐예요? 취미죠. Habit은 뭐예요? 얘는 습관이죠. 이거 free time activity라고도 하죠. 자유시간 활동.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하는 거. free time activity, habit. 아, habit, 아, hobby. 됐습니까? 아, 이거 스펠링 틀렸습니다. habit을 말 빨리 쓰려고 선생님이. HOBBY.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자의 취미는 뭐야? 축구하는 거죠? 탁구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love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아까 not very often 할 때는 I only go 골랑 간다 이랬고요. 주말마다 한다 했으니까 I really like인데 그렇죠? only like가 아니고 really like 대신에 love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하면 당연히 동명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혹시 to play가 되는지 물어보면 이 친구 성격 좋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I love to play table tennis. 가능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love like start, begin, continue. 뭐가 오든 상관없죠. 목적어 자리에. I love it 자리에 to play도 되고 playing도 된다. 자, 너는 어때? 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뭐다?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 한 거죠. 너는 탁구 치는 거 좋아해? 라고 묻는 거죠.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를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상대방이 나한테 한 질문을 언제든지, 뭐,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할 때는 how are you 대신 on how about you죠. 지금은 I love table tennis. How about you 했으니까.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 No 한 거죠 지금. No, I don't like it. But I like playing soccer 이렇게 한 거죠. 나는 탁구 치는 건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는 축구하는 건 좋아해. 됐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like니까 to play 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I like to play soccer. 또 더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란 뜻이에요. 뭐 do 태권도, do 요가 하듯이 play soccer 하죠. 그다음에 I enjoy 여기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찾아라 해서 어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냐? I enjoy indoor 스포츠 해놓고 나온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풋살도 아니고 인도어입니까? 인도어즈라고 했었지? 인도어. 이건 아니다. I enjoy outdoor sports. 됐습니까? 난 실외 스포츠를 즐긴다. 뭐 여기에다 굳이 하는 것이라는 플레이를 넣고 싶어. 그렇죠? 그럼 하다를 하는 것 받고 싶다는데 enjoy 눈치 보면 I enjoy playing. 아웃도어 스포츠 해야 되겠죠. enjoy는 doing만 I enjoy it 자리에 대신할 수 있죠. 난 그걸 즐겨. 그거 뭐 실외 스포츠 하는 것.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웃도어 스포츠에 일단 우리가 확실히 쓸수 있는 하나 사커 있죠. 그다음에 인도어 스포츠에 확실히 쓸수 있는 거 하나는 뭐가 나왔습니까? 테이블 테니스가 나왔죠. 그러면 사커 말고 또뭐 써볼까? 오, 베이스볼. 그렇죠? 하지만 돈 많은 나라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돔구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쵸? 맞잖아요. 그쵸. 돈부장 위에 완전히 다 덮여 있는 거. 돈부장 만들기도 하죠. 돈 많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볼은 아웃도어 스포츠죠. 여기 생각나는 게 별로 없나 보다. 요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자꾸 이쪽으로 옮기나 본데. 그럼 여기 해보자. 테이블 테니스 있고, 배드민턴 있고, 배드민턴은 뭐에 영향 많이 받으니까? 바람 영향 많이 받으니까, 배드민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때는 여기였는데 일로 간 거, 뭐, 바스켓볼 같은 거 있죠. 뭐, 물론, 뭐, 미국 같은 데도 야외 바스켓볼장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 때는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간 거, 발리볼 같은 거 있죠. 발리볼이 뭐예요? 김연경, 됐습니까? 배구죠. 됐습니까? 발리 하면 땅에 닿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 보면 발리슛이라고 있어. 그럼 발리슛은 상대방이 아니고 우리 편이 나한테 패스해준 공이 뭐 하기 전에 차는 거? 땅에 닿기 전에 차는 슛을 보고 발리슛이라 하겠죠. 예. 뭐 아웃도어 스포츠 이 정도밖에 없나? 뭐 이외에 뭐 등산 같은 거 이런 건 빼박 아웃도어 스포츠겠죠. 마운틴 클라이밍 이런 것들. 물론 구기 종목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마운틴 클라이밍 이런 것들 아웃도어 스포츠라고 볼수 있겠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한, 여러분들 한 초딩 때쯤 뭐, 아니다. 여러분들 아주 초딩 어릴 때쯤 뭐 클라이밍 붐 한번 우리 동네에 싹분적 있지 않나요? 언니나 형이나 막뭐 클라이밍 다닌다 뭐 이런 친구도 없었나요? 한번 붐이 분적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때 막그 실내 클라이밍장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은 어떤 거? 자, 스포츠도 유행을 타죠.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할 거는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자, 그래서 해나는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있잖아요. 탁구 칠 거랍니다. 맞습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칠 거래죠? 가족과 함께 치는데. 근데 가족 중에서 누구랑 같이 칠 거랍니까? 아빠랑 남자 형제. 맞습니까? How many family members? Three family members. 세 명이서 치죠. 가족 구성원 중에 세 명. 단식을 하면 한명 쉬든지 복식하면 한명 어디서 딴 사람한테 오 같이 치자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랑 같이 친다. 뭐 남자아이는 이번 주말에 뭐 아빠랑 브라더랑 같이 탁구 칠 거다. 틀렸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해나고요. 해나는 언제 이번 주말에 누구랑 같이 아빠랑 남자형이랑 같이 축구할 겁니까? 아니죠. 인도어 스포츠인 테이블 테니스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이름 모를 남자애가 빈도를 물어봤고 빈도를 물어봤더니 에브리 위켄드면 자주 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주말마다 하는데 뭐 자주 하는 거야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원 다니느라고 평일날 시간 납니까? 안 나죠. 그쵸? 근데 주말마다 한다면 그래도 자주 하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I love 라는 표현이 나오죠. 탁구 치는 거 좋아하는데 너도 혹시 좋아하냐? 넌 어때? 너도 혹시 탁구 치는 거 좋아하면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가 얼른 해나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난 축구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난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즐기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눈치 없이 해나가 자꾸 야, 그래 같이 탁구 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예, 선 그었잖아. 난 밖에서 놀란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얘기하는 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넌 갖고 있냐고 묻고 있죠. 뭘 갖고 있냐고요?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그렇죠?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이번 주말을 위한 해놓고 이름 부르죠. 해나야.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S로 시작하는 단어 쓰면 안 되겠죠.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special plans? 뭐를 위한? For this weekend 해나.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a plan 해도 될 걸. 이번엔 be going to 써서 갑니다. 그래서 왜 글쎄 뭐 아무 뭐 well 그다음에 나는 탁구 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누구랑 같이 하는지 나오죠? 누구랑 같이 칠 거랍니까? 아빠랑 남자 형제랑 같이. 오케이 그래서 글쎄 well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됐습니까? 세 명이서 나를 포함해서 해나랑 남자아이랑 아빠 브라더가 아니고 해나랑 여자의 해나랑.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억지로 나옵니다. 뭐 묻기 빈도 묻기 나오죠. 얼마나 자주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플레이하니? How often do you play? 여기에 you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해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를 읽고 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How often does the girl play soccer?는 대답할 수 없죠. How often does the girl play table tennis?는 대답할 수 있죠. 다음에 대답이 나오죠. 언제마다 한답니까? 주말마다 한다 그랬죠. 그렇죠? 주말마다 하고 그러니까 주말마다 하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주말마다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강하게 표현하죠. 난 진짜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을? 탁구 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애한테 같이 치자고 하고 싶어서 너는 어때? 라는 말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여기에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둘 중에 두 단어 된거 말고 한 단어로 된 걸로 저희 쓰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 every weekend? 난 엄청 좋아해. I love 둘 중에 한 단어로 된 거니까 to play 말고 playing table tennis. 넌 어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Do you like playing table tennis? No, I don't. 생략했죠. No, I don't. But 나는 뭐 한다? 좋아한다. 나오죠. 뭐 하는 거? 축구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뭘 즐긴답니까? 야외 스포츠를 즐긴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I enjoy playing outdoor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 뭐하기하고 뭐하기 관심 묻고 답하기죠. 가장 대표적인 건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뭐 묻고 답하기, 빈도 묻고 답하기가 이제 여기에 에나와 수호 둘의 대화네요. 세명 아니네. 나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건 뭐야? 7과는 당연히 다 마무리하시고요. 8과에서 마무리해야 될건 단어 3종 세트랑 뭐 대화 예산해야 될건 본문 있습니까? 시간은 얼마 남았다? 2주 정도 남았다. 아씨, 갑자기 추워져서 캠핑장 올라갔다 와야 되겠네. 그것도 막 얼어가지고 막물 새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 규진아, 네가 좀 대신 갔다 올래? 아유, 죄송합니다.